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도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폭인데요. 당연히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8,590원으로 만족감을 줄 리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낸 모든 정당은 임기 중 최저임금 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집권한 문재인 정부 최근 2년 동안 의욕적으로 올리다가 주춤하는 양상이지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정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소득주도 성장과 그 방편인 최저임금 인상은 애초에 무리였던 것일까?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그리는 세상은 모두가 생계 걱정에 매이지 않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기업이 져야 할 국민의 소득 증진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답이지요. 기본소득은 재벌 회장, 노동자, 누구라도 국민이라면 똑같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부결됐지만 스위스는 얼마 전 월 3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논의에 전제가 있습니다.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개인이 세금 적게 내고 자신만 행복할 것인가? 세금 많이 내고 공동체가 행복할 것인가? 이제 토론하고 답을 얻을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지천국 스웨덴이 갔던 길입니다. 스웨덴,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 것입니까? 김용민의 고민이었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기치로 들고 있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또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인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중에 여섯 글자 붙여쓰기로 김용민 라이브 보내고 피자 교환권 받는 이벤트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띄어쓰기 없이 김용민 라이브라고 적어서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샵 9730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 추첨 번호. 네, 오늘은 2019입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 2019번째로 김용민 라이브 적어서 보내주신 분께 5만 원 상당의 피자 풀 세트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중에 나오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근길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불금에도 여러분의 선택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불매운동 반대 입장부터 살펴봅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발언인데요. 정두원 전 의원 본인도 불매운동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치킨게임을 자꾸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한국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온 일본이 문제 아닌가? 행정부가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란 말인가? 이런 질문이 이어지니까 열쇠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침략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강제징용자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해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부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 침략과 식민 지배를 불법성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여태까지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 이제 불법이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예, 처음에. 예. 일본 예. 법원도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 대신에 징용자 배상 문제는 사실 징용자 보상은 우리가 지금 해왔어요. 그건 별개의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배상은 그렇죠. 불법성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게 민사라면 지금은 형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우리 국내적으로 그냥 해결할 테니 당신들이 사과해라. 침략과 강점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해라. 일단 그러고 나가야죠. 그 정도 딜을 예. 하면 어떻겠느냐 외교적으로. 예. 예. 사과하고 반사. 근데 할까요? 아베 총리 아시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절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절충을 해야죠. 절충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를 진행하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자신이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 등을 논리적으로 비판했는데 이를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금을 모은다고 과연 태산 같은 외채를 갚을 수 있겠는가 이 논리를 당시에 폈는데 이 논리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국민의 뜨거운 정성과 애국심이 상징된 금 모으기 운동 이 위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것이죠. 이 금 모으기 운동은 국제사회를 감탄하게 만들었고 한국의 조기 IMF 졸업을 가능케 한 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그 효과를 떠나서 매우 강력한 힘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본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느냐 이 불매운동이 일본 여행 자제가 답이 될 수 있다. 일본 여행을 자제하면 이것이 일본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이번 불매운동의 영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 달에 그렇죠. 한 번씩 통계가 나오긴 하는데요. 네. 아직 그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진 않았고 기자들이 쓰는 게 이제 현장에서의 감 같은 건데요. 특히 서울 핵심 상권 같은 데서 한 20% 빠졌다고 그 편의점 주들이 얘기를 20%. 해요. 네. 유니클로 같은 경우가 일본의 대표 스파 브랜드니까 그렇죠. 이런 쪽도 보니까 아직 통계를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현장 가보면 조금 한산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출 하락 폭이 한 맥주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장에서는 보고 있고. 그런데 그럼 명백하게 네. 명백하게 이것은 일본 불매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다. 뭡니까? 저는 네. 일본 여행 자제라고 보거든요. 관광객이 네. 일본 관광객이 한국 오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750만이 가서 6조 4천억을 쓰고 저쪽에는 300만이 와서 2조 6천억을 쓰는데 인구 규모로 치면 2.5배잖아요 일본이.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너무 이례적일 정도예요. 김용민 라이브. 금요일이면 여야 각당 대표 스피커가 나와서 토론하는 시간이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펼쳐집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오는데요. 오늘 화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영우 의원은 강직함과 당당함은 진실에 기반할 때만 의미 있다면서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위증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거꾸로
정치적 중립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적임자가 윤석열 후보자 아니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영우 의원 주장 들어보시죠. 제가 인사청문 과정을 이제 처음부터 쭉 지켜봤는데 네. 제가 받은 느낌은 역시 윤석열 그 검찰총장 지명자가 후보자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강하고 네. 당당하고 저 정도 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현 정권, 현 정부를 잘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아마 확신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강직하고 이런 건 좋지만은 그 강직하거나 당당함은 그 진실을 기반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거짓이 드러났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어쨌거나 대언론, 언론도 이제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은 청문회 때 거짓말을 했거나 이렇게 됐는데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 정권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검찰 총수가 된다면 그 독립성을 지키겠느냐 하는 그 우려심 이게 듭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 된 위증 논란. 즉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 안 했다고 청문회에서 말했는데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녹취가 나온 걸 말하는 거죠. 이를 두고 김종민 의원 어려움에 빠진 후배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대신 비를 맞아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네, 이 윤대진 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거짓말이긴 한데 선의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검사가 형의 수임에 관여했다면 뒷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대신 변호사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금태섭 의원이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했다며 질책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친구를 위험에 빠뜨려야 하느냐라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 들어보시죠. 검사님 문자 보냈다면서요. 나 안 보냈는데 근데 나 안 보내고 윤대진이 보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내가 보낸 걸로 해 그럼. 네.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좀 감당해야 되겠다. 대신 돌맞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이제 예. 정확하게 사정은. 그런 사정이라면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사과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사정이라면 사과를 내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태섭 의원님은 워낙 이제 원래 평소에 이제 바른생활주의자고 좀 깔끔한 양반이니까 그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게 일종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애들 교육상도 안 좋다. 교육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안 좋다. 뭐 그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뜻이 좋아도 그거를 기자한테 그래도 공인인데 공직자인데 그렇게 이제 사실하고 다른 얘기를 한 거는 그럼 친구를 찔렀어야 되나? 네, 그걸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후배를 이 상황을 된다. 보면 네. 어려움에 빠져 있는 후배를 위해서 대신 돌맞은 거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감자 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만약 허용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서 홍석현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성중 의원은 프리랜서 김모 기자 폭행 논란을 이어가더니 현 정권과의 창구 역할을 하는 손석희 대표 때문에 정부가 JTBC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박성중 의원은 최근 방송이 좌편향 일색으로 흐른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다 이렇게 말하고는 주진우, 김어준, 김제동, 김용민 등 좌편향 친정부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죠. 홍회장 측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손 대표가 아직 정부의 메신저인과 동시에 정권과 연락 통로이고 또 이를 통해 홍 회장 일가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무슨 정부에 누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분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현재 우리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권력의 신여로
살고 있다고 어느 쪽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의 상반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지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데 언론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주진우, 김우준, 김제동, 김희승, 김용민 이런 인물 이름 들어봤습니까? 네. 대표적인 좌편향 친정부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퀸의 We Will Rock You 듣고 오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들만 넷님, 네, 보수 경제 신문들이 지나치게 우 편향, 일본 편향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자연님, 김용빈 라이브라고 하셨습니다. 김용빈 라이브, 아, 이게 진짜 화가 납니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아, 김용빈 라이브가 뭡니까? 예, 여러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5시 5분. 네, 시작하는 방송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 일찍부터 긴 구간에서 정체가 살펴집니다. 본격적인 저녁 시간대가 되면 이보다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부지런히 이동을 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부터 차령터널까지 5km 정체입니다. 남풍세 나들목에서는 사고도 있어 여파가 더해진 상태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로도 양지 부근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나는데요. 지장을 받아 뒷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신갈 분기점과 부곡, 반월터널, 군자와 영동선 끝까지 곳곳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백면 남사부터 신갈까지 무려 20km나 막히고 있고요. 다시 판교 분기점과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로 속도를 못 냅니다. 반대 부산 백면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려 지나면 기흥에서 동탄까지는 작업의 영향으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준 입국을 금지해달라 이런 내용의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 이름 유승준, 영어 이름 스티브 유의 국내 복귀 가능성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자, 향후 남은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또 궁금하고요. 양지열 변호사 연결해서 소상히 들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자, 유승준 씨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논란을 일으켜서 국내 입국이 금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예. 대법원이 어제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다. 예. 재판을 다시 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파기환송이 된 셈인데요. 변호사님, 예. 그러면 유승준 씨가 당장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준 게 잘못됐다라면서 왜 잘못됐는지 이유와 함께 이제 고등 법원을 다시 내려보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취소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확정을 지어주면 네. 그 취지를 가지고 유승민 씨가 다시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내줄지 말지를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보통 한 1년 정도는 이 과정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네요.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네. 다시 이제 비자 발급을 요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청을 네.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예. 사실 이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입국을 금지할 것인지 말지에 관해서는 판단을 원칙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판결 취지를 살펴보면 네. 해주는 게 맞다라는 식의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외동포법에 따르면 네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처음 재판이 시작됐을 당시 기준으로 봐서 38살을 넘었으면 설령 병역 기피 목적으로 그 외국적을 취득을 했다고 할지라도 네네. 38살 이후에는 입국을 허용해 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아 그래요? 예,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네. 다시 입국을 허용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사유 그러니까 병역 기피 사유 말고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네. 아마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1심, 2심 재판부는 어림도 없다. 이런 네. 판결이었던 거 아닙니까? 유승준 씨 네. 입국은 거부돼야 한다 이런 판결이었는데 왜 대법원은 달리 봤을까요? 사실 이제 그 1심, 2심이 그런 근거로 삼았던 것은 2002년도에 법무부 네. 장관이 입국 금지 명령이라는 걸 내렸고 아, 법무부 장관이 예예 예.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거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으니까 거기 따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제 유승준 씨에게 입국을 허용할 경우에는 아 이게 뭐 많은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고 또 이제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그런 부정적인 선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고려한 건데 네네 문제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걸 다시 살펴보니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명령이라는 게 예. 유승민 씨에게 내려졌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종의 행정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유승민 씨가 처음 비자 신청을 했던 게 2015년이니까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년이나 전에 내려진 어떤 행정 지침이었는데 네. 이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 총영사관에서 실제로 비자를 발급을 해줄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뭔가 뭐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 법무부 장관의 능력만 가지고 이거 아예 행정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그게 위법하다고 한 겁니다. 예. 그 만약에 유승준 씨가 이제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입국 거부를 하게 되면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예, 예. 아, 양지열 변호사님? 아, 글쎄, 입국 거부를 예, 예. 안 들리십니까? 아, 잘 들립니다. 지금.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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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를 받고 입국이 됐을 경우에도 뭐, 최종적인 결정 여부는 이런 법무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릴 수 있긴 합니다만. 네네네.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이기까지 입국 거부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국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도 변수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네. 이제 그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칠 이유 염려가 된다라는 것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공익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짐작이 가시겠지만 판단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청원 같은 것도 그래서 등장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게 또 이제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가 네. F4 비자로 알려져 있죠. F4 비자. 예. 이 F4 비자에
이게 재외동포라는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외동포라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보호장치까지 거슬러 가면서 어떻게 보면 본부에서 다시 한번 입국 거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F4 비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또 논란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논란거리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 F4 비자가 일반적인 비자와는 달리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장기간 머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비자를 신청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의중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눈길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의심도 아무래도 이제 유승준 씨 전력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F4 비자는 사실 3년 정도의 체류 자격 제한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또 선거권이 없다는 것 빼고는 사실상 우리 국민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예예. 예, 예.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외동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현재의 국적이 외국인인 사람을 특별히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신청한 실익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38살이 넘으면 지금은 41살로 바뀌었습니다만 38살이 네. 넘으면 설령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입국을 막을 수 없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유승진 씨가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굳이 재외동포에게 적용될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는 가장 큰 실익은 이 규정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내석이란 필명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이 영리 비자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제 와서 돈 벌이를 한다니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네, 뭐 사실 본인도 당장 뭐 활동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고 본인의 의지를 떠나서 지금 비판 여론도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뭐 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서 다시 활동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혹시 유승준 씨가 이제라도 군에 입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네. 실망한 마음을 다독일 방법을 찾는다면은 그 길이 있습니까? 그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현재 이제 유승준 씨도 40대 중반이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경영근무라는 거 하는 게 38세, 41세까지는 늘어났지만 그 나이마저도 넘었기 때문에 경무청에서 그런 부담을 뭐 갖지는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판례로 인해서 군 복무 회피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저는 거꾸로 그게 안 돼서 오히려 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살, 지금은 41살, 41살 넘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유승준 씨 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뭐 인기 연예인으로서 해외에서도 활동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게 가능하지. 일반 청년이 병역 기피를 하기 위해서 41세까지 외국에서 그냥 머무른다는 게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분노를 자아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2015년에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 어디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승준 씨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심경 고백을 했을 때 입국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왜 굳이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대법원 판결로 뒤집혀진 이런 상황에서도 그 생각 변함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2015년도에 제 얘기까지 찾아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때 이제 그거를 말씀드린 취지는 뭐였냐면 네. 그 2015년도에 본인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인터넷 방송하는 과정에서 또 그거를 이제 촬영하고 있던 제작진들과 비서거를 예. 섞어가면서 뭐 대화를 나눈 그런 것까지 또 같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바람에 굉장히 더 반대 여론에 부추긴 걸 오히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 유승규 씨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약간 뭐 지난 날을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또 앨범을 발표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뭐 반대 비판 여론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2015년대 제 얘기도 어떤 설령 귀국을 원하더라도 그런 어떤 소송을 만들지 않고 법적인 절차에 대한 판단만을 구하면 될 거를 왜 자꾸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났지만
뭐 가능하다면 아니 가능하다면 아니라 언론 접촉이라든가 다른 활동 같은 거는 자주 하면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훌리아님. 유승민 특별법 만들고 군대 다시 다녀온다면 다시가 아니죠. 군대를 다녀온다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네. 유승준 특별법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민이 아니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예. 유승준 특별법 만들고 그가 군에 다녀오면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훌리아님 이런 문자 보내 오셨어요.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유선 전화로 걸려온 전화 절대 끊지 마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온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자, 따라해 볼까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지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오랜만에 드론을 타고 나와 있습니다. 드론 인터뷰. 어디 멀리 나갔습니까? 네.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2019 미스코리아 지인 김세연 씨와 드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심이 엿보입니다. 네. 다른 시급한 일도 많았을 텐데. 네, 김세연 씨에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미스코리아가 되겠다. 초콜릿을 먹고 싶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나저나 작년 미스코리아 진 김수민 양과 동명이인인 김수민 평론가 지금 의기양양하게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네, 드론을 타고 제가 신속하게 움직여 김수민 평론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그제 생방송 중에 최저임금 예상하기에서 가장 근사치를 말했는데 우승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름다운 시사평론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승리는 왠지 달콤 씁쓸합니다. 저는 지금 챔피언이 먹고 싶네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아,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결국 8,590원 결정됐습니다. 자, 각자 어떻게 예견을 했죠? 먼저 오창석 평론가. 제가 아마 그때 8,500원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8,500원대 뭐 대라는 말은 없었어요.라고 했습니다. 대라는 말은 없었어요. 대란이 이게 바로 대란입니다. 대란. 예. 자세히 돌려 들어보시면 제가 8,500원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들릴 겁니다. 아니, 아나운서 출신이 많이 배웠네. 많이 아니요, 아나운서 출신이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김용민이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자, 김수민 평론가. 제가 이제 80원 차이가 나죠. 네. 8,670원. 아, 그래요. 네. 8,590원인데 네. 오창석은 8,500원, 김수민은 8,670원. 그리고 김용민 평론가께서 저한테 네. 편승하신다면서 네. 1원 차이로 가까이 다가붙으셨는데 네, 네, 네. 이왕에 하실 거면 8,669원으로 하실 것을 8,671원. 0에서 1을 빼기 귀찮아서 1을 더하셨어요. 예. 그러시면서 저한테 지셨습니다. 네, 김용민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흐뭇했어요. 아, 예. 의기양양해서. 제가 새벽에 제작진한테 문자를 보낼 뻔했습니다. 예, 예. 이 결과를 보고. 근데 새벽에 깨우면 안 되니까 네, 네, 참았다가 네. 진짜 점심때까지 참느라고 예. 고생을 했어요. 어제 흥분했어요. 네. 지금 자제하세요. 좀. 네. 아. 진정제 좀 갖다 주세요. 네. 아, 모처럼의 그 네. 예측 적중이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마치 DMZ에서 트럼프 네. 김정은 만남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물론 제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네. 뉘앙스를 풍기긴 했지만 네. 예, 그래서 뭐 백보 양보하자면 김용민 MC가 외교 안보에 강하다면 저는 경제에 강하다라고 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깔끔합니다. 내치는 이렇게. 김수민이다. 아, 예, 외교는 김용민, 네, 내치는 외교. 김수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그 외교는 대통령이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내치는 또 총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오스트리아의 주요 정상회담을 보면 네. 정상회담에 총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껍데기죠. 아, 네. 껍데기. 그냥 뭐
아, 정치적 소방수. 굽이 나보고 떡이 나보고. 비상사태 때 나타나는. 알겠습니다. 네. 비상사태 때. 네. 비상사태 때 제가 나오면 더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바꿉시다. 바꿔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뭐 너무 농담이 길었는데 최저임금 8,590원. 이게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 네. 굉장히 그 어떤 인상폭이 낮기로 역대 세 번째다. 이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2.87%가 올라서 시간당 8,590원이 됐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참고할 것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재작년에는 16% 정도. 그리고 작년엔 10%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낮다라고만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그래요? 좀 파악해 볼 것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인데요. 137만에서 415만 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계가 좀 안 되는데 예. 8.6 내지 20.7%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이 영향률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선은 바로 받는 노동자의 네. 그 면적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임금이 올라가서 이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자신의 임금도 같이 올려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노동자는 좀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최저임금 네. 때문에 도저히 기업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줄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방면에서는 노동자가 줄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좀 단면적인 조사라서 이것만 보고 이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노동자 중에서 저 임금 노동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네.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보다 못하게 받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사각지대가 더 문제예요. 그렇죠. 최저임금을 얼마나 받느냐보다 더 문제는 최저임금 또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좀 저조합니다. 그걸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최저임금 올리는 것보다 최저임금 위반을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냐. 지금 있는 네. 최저임금 더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아, 최저임금 밑으로. 주는 사람들 네. 처벌해 달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편으로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이제 파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만 원 올리려면 네. 뭐 내년에 뭐 거의 천 원 단위로 올려야 될 텐데.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가파르게 올렸던 것. 예. 이것 좀 반대급부로 이번에 굉장히 낮은 인상이 됐던 것이고 관건은 이제 임기 중에 만 원을 넘길 수 있을 것이냐. 예. 네. 이것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 어떻게 이게 파악이 됩니까? 일단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전체를 파기했다라고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경영계 측에 뭐 변호이자 어떻게 보면 선방했다라는 의미지만 노동계는 이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8,350원일 경우에는 임금자가 174만 5,150원을 수령합니다. 임금 노동자가. 네, 예. 내년에 8,590원이 될 경우에는 179만 5,31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사실 네.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그 최저임금을 올릴 때마다 경영계 측에서 또 하나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15일 이상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그게 있는데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임금이 만 원이 넘어섰다. 네. 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노동자의 그 월급을 받을 이 수급 권리와 그리고 이 돈을 줘야 하는 지급 능력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최저임금 인상 이게 민생 경제 기본이 아니다. 김수민 평론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군요. 네네, 저의 사견입니다만은 네. 네, 최저임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짜여져 있는 경제를 보고 사후적으로 네. 좀 채워 넣는 그런 수준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네네. 독일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선진국도 네, 나라마다 좀 최저임금이나 임금 제도의 모델이 다른데 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복지로 사회 안전망으로 기본이 깔려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노동계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네. 인상 전략보다 네. 복지 증세 전략을 펴야 된다. 아. 실제로 그런 이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 증세를 하게 되면은 네. 또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네.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고 또 네. 복지 안전망이 구축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 복지가 잘 구축이 되면 노동자가 갖는 협상력도 커집니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고 예. 그리고 유의미한 그럼 참고할 만한 대목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가장 먼저 폈던 경제학자는 제가 기억하기로 진보 성향의 예. 경북대 이정우 명예교수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그렇죠. 지냈던 분. 문재인 네. 대통령이 첫 대선 도전 때 그 네.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하시기도 했죠. 예, 그래서 진보 학자들 중에서도 네.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수 쪽에서도 네, 네. 아베 총리가 대표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심심하면은 일본 내에서 기업들한테 임금 좀 올려라.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임금 문제라는 게 단순히 진보의 보수로 이렇게 단선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장기 집권하는 것도 실상은 또 이제 경제는 굉장히 또 진보적 색채를 띠는 경우가 네. 많아서 그래서 민생 경제에는 뭐 그 믿음을 받고 있다.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실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서 예전에 과로사 금지법이라고 일본에서 네. 과로사 한 그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네. 그래서 예, 예, 예. 그 여성 직원이 사망하고 나서 애도를 표명하고 과로사 하지 않도록 몇 시간 일하는지를 딱딱 끊어서 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노동자 정책을 펴기도 했었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네. 아베 총리가 20, 30대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요. 네, 그게 경제정책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BS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인가요? 예, 김범수님. 아이고야. KBS 맞군요. 예. 아,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KBS 기자분 중에서 예. 자기 이메일 주소가 KBS인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분이 이제 자기 이니셜이 KBS. 아, 강병수 기자. 아, 강병수 기자 맞습니다. 네. 예. 자, KBS님. 가장 불쌍한 왕, 최저임금. 이런 말씀 하시고요. 4686번 쓰시는 분,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소상공인 금리 인하를 해줘서 살려줘야 시장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또 뭐 사실 임대료 문제라든지 카드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도 병행이 돼야 사실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생기는 건데 그런 대책이 좀 아쉬웠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제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단체에 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 사업을 좀 하시면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노동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오늘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 관련해서 발언을 네. 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조사를 의뢰하자라고 김유근 NSC 사무처장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제안을 했고요. 예, 예. 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즉각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요. 유엔 대북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이 나왔고요. 자, 일본 관련한 여론 조사가 나왔어요. 네, 일본에 대한 뭐 그 제품 불매 운동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사회도 뜨거운데요. 한국 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 이 조사 결과는 이제 그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고요. 응답률은 15%였는데요. 이 특이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각 세대별로 의견들이 좀 바뀌는데 네.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는가 이 응답에 대해서 20대가 가장 높았고요. 60대로 올라갈수록 일본 정부 책임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거꾸로 네. 일본인에 대한 호감이 있는가라는 네. 질문에서는 20대가 호감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6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예, 예. 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네. 호감을 나타냈다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왔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일본 정부 책임이다. 일단 현재 분쟁이 네네. 61%로 나왔고요. 한국 정부 책임이다가 17%. 양측 모두가 책임이다가 13%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감도. 호감도에서는 이제 20대가 이제 과반 이상 51%로 나타났고 30대, 네. 50대. 네. 이 영역에서는 호감, 비호감이 모두 40% 엇비슷하게 나타났고 네. 60대는 호감도 32%보다 비호감도 51%가 네. 더 높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일본에게 호감을 나타낸 비율 12%로 나왔고 네. 일본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 7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비율은 또 67%로 네. 나온 그런 상황. 네, 여론조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현재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해서 세 가지 품목 특히나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인 불화수소, 에칭가스를 러시아 측에서 공급해 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외교 라인을 통해서 불화수소 공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과연 이것을 진짜 받아들일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네. 다만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칭가스가 저순도가 되면은 97% 화학 무기를 쓸 때 사용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예. 고순도 제품 99.999%입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따져 보면은 2.999%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1%를 줄이고 정제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네. 과연 그러한 기술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의 것.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업계 반응은 어떻게 파악됩니까? 네, 업계에서도 좀 보수적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 소재를 공급을 하더라도 기존 공정에 적합한지 또 품질 테스트를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네. 아시다시피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태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외부 오염이라든지 재료 안전성 이런 것들이 또 담보돼야 되는 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기업들은 새로운 소재나 재료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의견을 또 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기업들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기업 상황은 어떤지 네. 오창석 평론가. 네,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에칭가스 제조업체인 스텔라 케미화는 일본 정부의 수출 신청을 일부 시작했다라고 밝혔지만 과연 이 심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에칭가스의 제조업체인 모리타 화학공업은 신청 서류의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직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또한 수출에 신청한 필요 서류 작업 자체가 또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밝혔는데요. 또 하나의 레지스트 생산업체인 도쿄 오카 공업은 한국 업체가 자신들이 생산하는 레지스트를 사용해서 양산 제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갑자기 수출 규제가 들어오면서 이 양산에 대한 보류 선언이 나올 경우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도 뭐 피를 막 흘리네요. 네. 피를 흘리는 중이에요. 일본 기업들도 아마 일본 정부의 이런 수출 규제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할 추경 규모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 증액 규모 1,200억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3천억 정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당정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정부에게 요청한 형태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네.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죠. 다만 지금 현재 직접적인 경제 보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추경에 빠르게 편성을 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은 정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됐는데 이 소형 목선 어떻게 네. 뭐 배를 띄웠는데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사정은 뭐예요? 지금 뭐 확인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합동참모본부가 밝히기를 오늘 오전 10시 37분쯤에 강원도 고성군 거진 1, 2 해안가에서 소형 목선이 발견됐다라고 밝혔고요. 해안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해경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예. 목선 크기는 길이는 한 10m에 좀 가깝고요. 폭 2.5m, 높이 1.3m 정도였는데 네.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 목선 타고 와가지고 네. 내려서 네. 뭐 내륙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게 빈 배인데 빈 배는 조금 사람 탔던 그 배보다 네. 지금은 파장이 조금 상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래. 드는데 예, 예, 예. 갑판 위에 소량의 그물은 발견됐고 동력 장치는 없었다고 하고 최초 발견 당시 거의 침수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그냥 떠내려온 것일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입니다. 예, 삼척의 목선 보고 놀란 가슴. 고성 목선 보고 또 놀라게 되는데 말이죠. 예,
해군에서 허위 자수 논란이 불거졌다고 하는데 아, 또 해군 네. 전문가 우리 오창석 평론가. 네, 해군 이함대 사령부 안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이 수상한 자가 발견돼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끝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관할 부대에 지휘통제소에 있는 한 장교가 그걸 발견한 병사에게 내가 그랬었다라고 허위 자백을 하게끔 유도한 사건이 지금 바로 이 사건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못 잡았으니까 이걸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 가뜩이나 지금 국방부 장관 또는 정부 차원 또는 국민 차원에서 이 불안감이 고조해 있을 때 빨리 덮고자 병사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그런데 이건 빨리 잡아야 될 것이 탄약고 인근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탄약고 인근에서 발견이 됐고 그 도망친 사람이 랜턴을 들고 있었는데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켜고 끄고를 반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탄약을 탈취하려는 용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군지 빨리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선 파문 때문에 당시에 그 목선이 들어와가지고 해경이 그 허위 보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말이죠. 아이고 이게 또 허위 자백, 허위 고백 이런 것들을 또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오늘 미래 한수. 네, 오늘 첫 소식이 저희 세 사람이 최저임금 예측을 해서 제가 가장 근접했다라는 네. 것이었는데요. 예, 예. KBS의 와이파이 삼국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라디오 예. 드라마. 예. 최저임금 삼국지 민민의 천하 통일. 며칠 갈 것 같네요. 며칠 갈 것 같아요. 자, 석연수. 오프닝에서 미스 코리아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네. 전통 의상을 이상하게 개량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 아직도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고 있는가? 아,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생 뉴스 보세였고요. 자, 김용민 라이브 띄어쓰기 없이 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2019번째 당첨자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6시 5분 2부에서 옵니다.